그럼 반대로 유물이 국외로 반출될 경우 경씨가 책임질 것이오? 국외로 반출되기 전에 한시 앞이 손을 써야 하지 않겠소? 선생 말대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소? 조선엔 이런 얘기가 있지요. 왕의 물건을 탐한 자는 왕의 저주를 받는다! 자, 덕배야, 이 개피물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덕배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으리? 가장 아팠던 적이 언제냐? 고구마 먹고 체했을 때요. 그럼 체했을 때처럼 구역질도 막 하고 대굴대굴 구르거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지, 그렇지. 저주야. 함부로 왕릉을 파헤쳐서 저주받은 게 분명해. 그렇습니다. 유물을 훔쳐간 도둑의 귀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마침내 유물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경주의 혼이 다시 돌아왔네요. 이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 상당의 신라시대 유물이 사라진 금관청 유물 도난 사건. 유언비어 때문에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 도난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돌아온 유물들은 현재 국립 경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